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한가, 이방인? 감히 그대가 나와 동급이라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좋다. 내 불행한 동료여, 이야기해주지. 이 빌어먹을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건 오직 시간뿐이니까. 나는 왕좌에 앉고자 했었네. 하지만 이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떨어졌지. 이 철창 밖에는 내 선조의 땅, 리투아니아가 있네. 늪지와 빽빽한 숲, 거센 강들 때문에 문명이 꽃피긴 쉽지 않은 땅이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적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지. 모든 일은 리투아니아의 빛을 가져오도록 부름받았다는 이른바 선택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네. 그들은 스스로를 튜턴 기사단이라 부르며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고 구원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죽음과 지옥뿐이었어. 리투아니아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지.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힘이나 어두운 원시림의 야수들과 싸우며 전투를 익혔고,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병사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말일세.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군과 그들의 신에게 저항할수록 놈들은 더욱더 무자비해졌네. 우리는 곧 알아차렸지. 그들은 스스로를 성스러운 전사들이라 칭했지만 사실은 그저 말에 탄 강도들이란 걸 말이야. 그리고 100년간 이어진 약탈은 그들을 더욱더 전문적인 강도로 만들었네. 놈들은 우리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을들의 불을 질렀어. 게디미나스 대군께서 아직 살아계셨다면 이 탐욕스러운 십자군을 격퇴하셨겠지만, 악적들의 쿠데타로 돌아가셨고, 야우누티스라는 무능력한 아들이 뒤를 이었지. 야우누티스는 약했고 단결은커녕 앞장서서 분열을 초래했지. 우리의 오랜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의 신을 받아들인 거야. 나라에 퍼진 불안이 통제되지 않자 튜턴 기사단의 단장은 영원히 리투아니아를 예속시킬 기회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야우누티스의 형들인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는 사랑하는 조국이 십자군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들은 귀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 들어박혀 있는 야우누티스를 결국 배위시켰지. 외부 분쟁이 우리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어. 주턴 기사단이 검을 갈고 있는데 쓸모없는 형제들은 그 위협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런 이간질을 끝내고 왕좌를 차지하고 우리 부친의 유업이 가치 있음을 증명해야 돼. 물론 그렇게 될 것이네, 형제여. 자네가 기사단을 맡고 있기에 내가 우리 부족한 형제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정권을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어. 검사, 에미카스. 카이스키세.
알기르다스, 캥스투티스. 듣기로는 그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부친께서는 빌리오스를 내게 주시면서 누가 후계자인지 확실히 보여주셨대. 한 번만 경고하지. 항복해라. 아니면 죽이겠다. 우리 네가 두렵지 않아, 야우노티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지.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잘난 척하는 꼬마아이일 뿐이야. 짓기만 할 줄 알고 울지는 못하지. 카이스키스? 에메메자톤. 카이스키스? 에스파스키스? Aš pasiruošęs. Eime medžiotų. Sveiki. Ką sakysi? Eime medžiotų. Klausau. Eime medžiotų. Sveiki. Ką sakysi? Supratau. Klausau. Eime medžiotun. Aš pasiruošęs. Ką sakysi? Eime dirbti. Eime medžiotun. Klausau. Eime medžiotun. Sveiki. Eime medžiotun. Sveiki. Eime medžiotun. Aš pasiruošęs. Eime statytų. Ką sakysi? Ką sakysi? Eime statytų. Eime kirstų. Aš pasiruošęs. Eime medžiotun. Sveiki. Eime kirstų. Klausau. Klausau. Eime medžiotun. Sveiki, ką sakysi? Eime medžiotun. Aš pasiruošusi. Sakysi? Klausau. Sveiki. Aš pasiruošęs. Eime medžiotun. Tavo valėje. Klausau, viešpatie. Klausau. Sveiki. Eime medžiotun. Ką sakysi? Eime medžiotun. Tavo valėje. Ką sakysi? Supratau. Hyorin 가족의 저주 있으나 시디와 체면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나? 비통해하지 마라, 야오노티스. 내게 의지하여 이 두 배신자들에게 함께 천벌을 내리는 게 어떤가? 놈들은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매맞은 개처럼 울며 용서를 빌게 될 거다. Ash Pasirosas. Aim is the Titum. Ash Pasirosas. Aim is the Clautum. Kai Sekisi? Kai Sekisi? Kozo? Aš pasiruošęs. Sveiki. Ką įsakysi? Aš pasiruošusi. Tavo valioje. Ką įsakysi? Tavo valioje. Klausau. Klausau. Eimi medžiatų. Sveiki. Eimi kastų. Ką įsakysi? Ką įsakysi? Aš pasiūrėjau. Aikinė daras! Kengsto TS! Jungamadago somunį čadadagun! Nau sammosibai tėronėra. Nauosio maso savo barą! Kauzo. Tavo valioje. Jungdu라는 건 아주 위험하지만 때론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 우리 백성들은 대부분 고대 토착 종교를 따르지만 그 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자들도 있다네. 어쩌면 우리가 양쪽 모두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카이스키스? 에미 메자투. 클로우스업. 클로우스업. Sveiki. Aim is the Titum. 규턴 기사단은 걱정하지 말게. 놈들은 절대로 우리 국경을 건너지 못할 테니. 하지만 기사단의 감시 초소들을 없애려면 병사가 더 필요하네. 알기를 다스. 가이사 기사. 스베이키. 아쉬 파시루아샤스. 스베이키. 클로우스업. 에이미 스타디움. 아쉬 파시루아샤스. 클로우스업. 도요스. 에이미. 카이세키스. 다바발레. 우리 도움 덕분에 이 마을에 그 새로운 종교가 자리 잡았고
앞으로 이 마을 주민들은 수확물의 10분의 1을 교회에 또 보호자인 우리에게 바칠 거야. Hey, Mr. Dito. 다이세기즈. Sveiki. Ką įsakysi? Aš pasiruošiu. Eimi statyti. Eimi kastum. Klausau. Eimi statyti. Eimi kirstum. Tavo valioje.적재 주민들이 고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마을에서 보내주는 병사들을 받을 수 있겠지. 이 정착지의 주민들이 고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마을에서 보내주는 병사들을 받을 수 있겠지. 가이세기세? 가이세기세? 에미스타티투. 그 새로운 종교가 자리 잡았고 앞으로 이 마을 주민들이 수확물의 10분의 1을 교회 또 보호자 우리에게 받으세요. 가이세키세? 에이미스터 디톤 아쉽다. 에이미스터 디톤 스베이키? 감사합니다. Klausau. Eimi statytum. Sveiki. Aš pasiruošęs. Eimi kastum. Eimi taisytų. Ką įsakysi? Eimi statytų. Sveiki. Eimi kirstų. Eimi statytų. Aš pasiruošiu. Supratau. Eimi statytų. Į žemčiakčią žmindinį. 고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마을에서 보내주는 병사들을 받을 수 있겠지. 에미 키르스토 가이세키세. 스베이키 에미 스타디오.
이 정착지의 주민들이 고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마을에서 보내주는 병사들을 받을 수 있겠지.
에이미스터디도 기사단의 습격 부대가 도망친다. 저 강도 귀족들이 나중에 다시 올 것이 걱정되지만 지금은 우리 형제들의 통치로부터 리투아니아를 해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 내 병사들이 십자군에서 강력한 공성 무기 설계도를 확보해. 하지만 내 부하들 중에는 설계도를 볼 줄 아는 녀석이 없군. 너한테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공성 기술자가 있나? 너희 기술자들이 우리가 찾은 설계도를 해석해내. 이제 강력한 투석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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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вай
이따가 말해요. 알기르다스 갱스턴 캐스! 보내주어라 알기르다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모스크바로 망명하겠다더군. 거기서 썩으라지. 우리에게 아직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가이세기즈, 볼디아. 나가발레야.
도망간다. 나리만타스는 금장칸국에 망명하려 한다고 들어. 참 한심한 생각. 그건 아무도 안 될 텐데 말. 리투아니아는 우리 것이다. 이제 쉬면서 우리 전사들이 회복할 시간을 주도록 하자고. 빌리우스의 궁성에서 만나도록 하지, 형제여. 거기서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 얻는 것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네. 전쟁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걸로 승리자라 자칭하는 건 바보짓이지. 승리한 찬탈자인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 또한 자신의 승리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어. 그 둘은 다른 통치자들과는 사뭇 달랐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권력을 공유하게 되었으니 곧 다른 형제들처럼 권력 다툼이 벌어지리라 생각했지.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는 리투아니아를 함께 통치하기로 합의했다네. 정말 놀라운 결정이지. 그건 그들이 권력보다 피지배자들의 삶에 더 신경을 썼다는 증거니까 말일세. 물론 이 소식은 듀턴 기사단장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지. 그리고 이제부터 싸워야 할 적은 더욱더 강력한 상대라는 것도 함께 말이야.